오늘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정식 이름은 에마누엘 장 미셸 프레드릭 마크롱이라는 이름인데 1977년 12월 21일에 프랑스의 손주에서 아미앵이라는 마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 양씨는 둘 다 의사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 학교의 교사인 자기보다 24살이나 영상인 브리짓트 토레뉴라고 하는 여자와 여자를 만나서 그래서 결국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불란세에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자와 결혼하는,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보면 자기보다 나이가 젊은 남자와 결혼하는 그러한 풍습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24살이나 연령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자기 어머니 딸 여자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서 지금껏 잘 살아나오는 것을 보면 참으로 특이한 결혼 생활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크롱은 파리의 정치대학과 국립행정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 정부의 경제부채의 공무원으로서 잠시 근무를 했습니다. 2012년에 올랑드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실 부실장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서실 부실장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실장 재직 당시에 오랑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위 1%에게 75%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그러한 공약을 철회를 시켰습니다. 비서실의 부실장이면서도 대통령 하는 일에 간섭을 많이 하고 대통령 하는 일에 참견을 해서 자기 주장을 우기고 나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올랑드가 대통령 출마를 했을 때 상층 1% 사람들에게 75%의 세금을 매기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지만은 마크롱 때문에 그것을 실천을 못하고 포기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75%라는 세율은 이거는 참으로 엉터리 없는 세율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크롱의 제의에 의해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게는 400억 유로의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를 없애는 일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2014년 그러니까 36살 될 때 경제산업 디지털 부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아주 일찍 출세를 했습니다. 36세에 프랑스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올랑드는 사회당 사람인데, 그래서 올랑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당 정권인데, 이 사회당 정권 안에 들어가서 우파 우익어 정책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마크롱은 이때부터 참으로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2015년에 경제개혁법을 발표했습니다. 관광지구 내에 삼정가의 일요일과 심야 영업을 제한해 왔는데 그것을 완화시켰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주일날 장사를 한다든지 또 밤중 늦게까지 장사를 하는 것은 서양 어느 나라에서든지 금지되어 왔는 일이지만은 마크롱이 이것을 폐지를 시키고 관광 지역에서는 일요일이든지 밤 늦게 가든지 장사를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에게 휴식권을 주자고 관철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친기업이라기보다도 사회주의적인 정책인데, 그래서 마크롱은 친기업적인 우익 정책도 펴나가지만은 이러한 인권도 중요시해서 그러한 문제에서는 사회주의적인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반대하자 헌법의 예외조항을 잘 인용해서 행정법령으로서 이것을 관철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기존 좌파에서는 기업에 대항하거나 시민들이 적게 일하면 더 잘 살 수 있다고 했지만은 마크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2016년 4월에 중도 성향의 정당 마루슈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을 토대로 해서 2016년 8월에 대통령에 출마해서 출마를 하기 위해서 장관직도 사직을 하고 이제 대통령에 출마를 했습니다. 마크롱은 말하기를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크롱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마크롱은 정치성이 모호하다. political identity가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38살의 청년으로서 대통령 하기로는 아직까지 경력이 부족하다. 경륜이 부족하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또 마크롱은 선축직에 대한 경험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대통령 하기는 이르다. 늙어 임명직, 뭐 장관도 임명을 받아서 장관을 했지만은 자기가 출마해서 선거에서 당선된 일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하기가 이르다 그렇게 하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마크롱은 자기의 선거 공약으로서 강한 유럽 연합의 건설 EU죠. European Union을 아주 강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법인세를 인하하겠다. 이거는 우파적인 정책입니다. 법인세를 깎아내려서 법인들이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므로써 이제 나라가 부흥이 된다. 또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12만 개를 감축을 시키겠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세금을 많이 모아서 정부 공무원 수를 많이 만들므로써 실업자를 구제하겠다 그랬는데 마크롱은 정반대입니다. 마크롱은 정부의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이 사람들 별 하는 일도 없이 그냥 국가 예산만 깎아먹는다. 그러니까 15만 명을 감원을 시키겠다. 그리고 재정 지출을 축소하겠다. 정부가 괜히 쓸데없는 부서를 많이 만들어 놓고 정부 예산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다 쓸데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정부 부서를 많이 축소를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재정을 축소를 시키므로써 세금을 많이 거두지 않겠다. 그리고 또 친환경, 또 직업훈련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대해서 이제 나라를 좀 더 훌륭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2017년 5월 7일 제25대 프랑스 대통령으로 마크롱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거대 양당인 사회당과 공화당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2017년 6월 18일에는 프랑스의 총선에서 마루시와 그의 연합정당 마루시를 또 찬성하는 정당 연합정당 이러한 민주운동당과 같은 이러한 그러니까 마크롱을 지지하는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전체 수가 정원이 577명인데 그 중에서 마크롱을 지지하는 당에서 350명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는 아랍인들과 흑인들도 많이 있고 또한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라이트 리퍼블리칸 앤드 엘라이즈라고 하는 이제 중도 우파 공화당 에서 그러니까 마크롱에 대항하는 우파 계통의 정당에서 135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소셜리스트 앤드 엘라이즈 사회주의 자들과 그와 연관되는 정당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정당에서 45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정당 국회
또 완전히 마크롱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크롱은 이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이제 행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마크롱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는 전 세계의 이목이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크론의 정치 성향은 제3지대라는 단어로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우익도 아니고 완전한 좌익도 아니고 그 중간 지대인 것입니다. 인권적인 문제에서는 좌익에 가깝고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우익에 가깝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 국민을 위한 기회를 진작시키고 경제적으로 친기업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전통적인 시장 경제주의자입니다. 또한 마크롱은 유럽인들은 유럽산 물품을 사야 한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Buy Europe을 주장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별로의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European Union, EU를 강하게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크롱이 어떠한 업적을 남길지는 두고 볼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